절벽 끝에 세워진 자전거, 그것도 모자라 자전거에 매달린 사나이. 이 사진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궁금한 건 기필코 파헤쳐내고만 하는 별난 세상 제작진 인도의 조디 프루를 찾았는데요. 동네 청년들까지 압수한 산행에서 과연 의문의 사나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아 저쪽 절벽 끝에 웬 남자가 있어요. 정말 사진 속 사나이가 맞을까? 아니면 산행을 또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제작진? 사진 좀 봐봐. 아 그렇지, 옷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똑같고 통통한 몸매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확실한 거 없어요? 자전거에 한 발로 올라선 사나이. 그런데 오 마이 갓, 절벽 위에 서 있다. 아 아저씨 미쳤어요? 네, 오늘은 16년째 자전거 묘기만에 오신 자전거 묘기의 달인 세발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뭐 자전거 묘기만 16년째 해오시고 계시네요. 아, 자전거 안장 위에 네. 올라서서 네. 양팔 벌리기. 아 그거 균형 잡기 힘든데요. 아, 물구나무도 쓰고. 아 물구나무까지. 자전거에 줄넘기제. 아 그렇게 자전거 묘기를 해오신 게 그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노래를 들었는데 네. 아, 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자전거를 그때부터 그냥 탈출했어. 좀 의심적인데 제가. 난 보여줘 내가 지금? 자전거 오늘 여기 한번 보여줘? 가져오셨어요 오늘? 나 타고 왔어. 아 그래요? 강원도 양양에서 내가 타고 왔는데. 아 기대됩니다. 야 이건 뭐 우리 김병만 씨가 자전거 묘기를 또 여러분들께 선사하신다니까 아 어떤 건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오실 때가 됐... 그대로 나가세요. 아 예. 예 그대로 나가세요. 쭉 가세요. 야 차 빼라. 그대로 또 나가세요. 아 어지러워. 어? 도대체 거긴 왜 올라가신 거예요? 야 정말 아찔하다. 잘못 기렸다가는 바로 그냥. 아 촬영이고 뭐고 간에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무시무시하니 이거 뭐 완전 고생이구만.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가 중이에요. 요가요? 요가하면 S라인 언니들이 몸에 딱 붙은 옷 입고 바닥에 몸을 댔다가 접었다 하는 게 요가지. 아저씨 베들레로는 요가가 좀 무리지. 이거 무리야. 아우 의상 좀 난감하시다. 지금 아저씨의 패션으로 봐서는 사이클 선수인데. 자타가 공인하는 인도 최고의 자전거의 달인이 바로 키브라지 씨라네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이클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요가와 사이클을 접목시켜서 자전거 요가를 개발했습니다. 키브라지 씨가 개발했다는 자전거 요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절벽 위처럼 최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곳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고 자전거 위에서 요가를 하는 거죠. 이른바 파워 요가라고 부른다네요. 키브라지 씨가 개발한 동작이 무려 4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억만금을 줘도 저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난 참가도 가야 하고. 저거 하면 키가 좀 자란다는 말이 있죠? 아, 요거 살짝 땡기네. 그래도 어디 간담이 손을해서 쉽게 하겠어요? 키브라지 씨, 꼭 절벽에서요. 좀 내려가자죠. 사나이가 말이야. 뭘 이런 걸 갖고 무서워하고 그러나? 아, 그럼 네가 해봐, 네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형님이 먼저 하셔야죠. 아, 꼭 이럴 때만 찬물을 찾아요. 아,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왜요? 아, 숨 쉬면은 그 바람에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오. 언제까지 멈춰야 돼? 아이 바보. 에? 그렇다고 숨만 쉬면 죽지. 제가 특별히 한국 시청자를 위한 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에 코리안 훌스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키브라지 씨가 한국인에 선물하는 코리안 훌스입니다. 아 근데 매달린 것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데 밀려드는 불안감은 에, 뭐란 말인가? 걱정 마십시오. 뭐 별일 있겠습니까? 오오오오오 잡아. 아이고 이거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진짜. 오. 아이 아저씨 장난하신 거예요? 아 진짜. 자 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기르고 몸의 중심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키브라지 씨의 코리안 홀스입니다. 이야 와 커커커.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서당께도 3년이에요. 네. 연습이 필요하겠죠. 절벽 끝에서 요가를 한다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요가를 접목시켰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사나이로 태어난 이상 이런 곳에서 요가에 도전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100% 아니 1억% 농담입니다. 보통 감 갖고 절대 도전 못하지. 제가 알기로 김병만 씨가 누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건 내가 몸이 약해서 어제 마신 술 때문이겠죠? 여기까지 에? 자전거에 죽고 못 사는 키브라지 씨 수리한 자전거를 테스트할 건데요. 내가 자전거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 이건 또 무슨 말씀? 아니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래요? 못 볼 거라도 봤나 지금? 아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아니 건물 옥상에 설마 키브라지 씨 자전거 테스트 하신다더니 옥상에서 뭐 하십니까? 와 이거 아찔하네요. 그나저나 자전거 테스트는 왜 안 해요? 야 자전거 여기 있네 여기.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옥상에서 자전거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절벽이 아니면 옥상에서. 이분은 뭐 꼭대기만 좋아하나 봐. 이보세요 못 부러지겠어. 차라리 올라가서 보세요. 키브라지 씨의 자전거 테스트는 어떻게 하길래 옥상에서 하실까 궁금했는데 역시 파워 요가를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거 완전 실전이네. 절벽에서 하는 것보다 옥상이 더 위험해 보여요. 떨어지겠어요. 키브라지 씨 그렇게 몰라요. 떨어지면 키브라지 씨가 아니죠. 보세요. 아 이거 가슴 떨려서 저는 못 보겠네. 아이고. 최고예요. 키브라지 씨는 자전거 소리하고 꼭 저 건물 옥상에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키브라지 씨 때문에 뒷목 아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테스트하는 날이면 이 약국에 파스가 모자라 없어서 못 사. 약사님과 절친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곳은 키브라지 씨의 집인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드님과 따님인가 봐요. 아들, 딸이 아니라 제 손자, 손녀예요. 얘는 크리스입니다. 손자요? 야, 일찍 결혼하셨나?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올해 제 나이는 61이에요. 61. 61? 환갑이요? Unbelievable! 완전 절대 동안이시다. 요가를 하셔서 저렇게 젊으신가? 키브라지 씨와 요가의 인연은 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제 손녀 이름이 요가입니다. 첫 손녀 이름은 좀 특별하게 짓고 싶어서 요가라고 지었더니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이름만 요가냐? 몸도 요가다. 기저귀 차고서도 요가를 했다는 키브라지 씨의 손자들은 현재 수준급 솜씨를 발휘합니다. 할아버지랑 요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요가를 가르쳐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 같아요. 키브라지 씨는 요가도 좋아하지만 몸 말리는 스포츠 광이라는데요. 1972년부터 1982년까지 10년간 사이클 경주에서 상을 탔습니다. 아 대단한 일 아닙니까? 파워 요가로 인도 기네스에도 올랐다면서요. 파워 요가 창시자이자 아직까지 파워 요가를 키브라지 씨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기네스에서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평생 운동과 요가를 해온 키브라지 씨는 아예 체육관을 건립해 사람들에게 스포츠 트레이너로 알려졌다는데요. 말만 잘하면 체육관 비용은 무료라네요. 야, 올해 환갑 맞으세요? 20대보다 몸이 더 좋으셔? 김병만 씨도 한몸 나시잖아요. 아이, 뭐 또 그런 걸 갖고 제가 무술을 좀 해서 뭐 한 근육 하죠? 아니, 팔 근육은 그만 키우세요. 너무 짧아져. 안 그래도 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던데. 이 사람이 이거 근육으로 한번 맞아볼 거예요? 난 턱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키브라지 씨가 최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네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것은 중국 전통 운동 기구인 몽고보드입니다. 여기에 인도의 전통 운동기구인 무구도를 접목시켜서 두 개의 운동기구로 하나의 세트를
풍성하는 것이죠. 아, 저거 내가 해봤는데 웬만한 사람들 3초도 뭐 서 있기 힘들어요, 진짜로. 김병만 씨는 어느 정도 견뎠어요? 예, 난 좀 하죠. PD, 그거 몽구보드 갖고 왔죠? 주세요. 아, 더빙하다 말고 뭘 그래요? 어이, 뜨거워, 씨, 봐봐. 이야, 퍼펙트 하네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 끈질긴 남자야. 키브라지 씨는 훌륭한 사이클 선수이자 파워 요가 창시자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이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했죠. 그건 저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진정한 영웅, 키브라지 씨, 저희도 무료인가요? 어이구, 못 말린다 진짜. 다음 날 키브라지 씨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한다는 행사를 위해 인근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사실 이곳은 키브라지 씨의 모교라고 합니다. 아, 영웅님이라 역시 바쁘시군요. 후배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것 같은데요. 아, 파워요가의 효과 역시 대단합니다. 오늘 여기서 수제자 몇 명 나오겠는데요? 절벽이 아니라서 그런지 쉽죠. 나 저거 자꾸 땡기네. 한번 해볼까 내가? 아, 요가로 뭐야 턱 들어가는 것도 있냐 물어봐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저는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살아나는 학생들이 사이클과 요가를 통해서 더 건강한 신체를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지. 사이클 챔피언, 파워요가의 창시자, 절대 도원의 지존. 이것도 모자라 손잡벌 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영웅으로 재탄생한 그대는 욕심쟁이. 오호호. 야, 이거 완전 살인미소야. 작가들 지저하네 그냥. 이런 공연은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저씨의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저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요. 새벽 6시, 아침해가 다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키브라지 씨가 산을 오르십니다. 혹시 손자 크리스 아니에요? 아이고, 조그만 게 잘 도오르네. 역시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니까. 산 정상에서 신성한 아침 기운을 맞으며 파워 요가를 하면 춥겠다. 몇 초라도 드릴까? 아이고, 정말 못 말리겠다. 그 사이 키브라지 씨는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절벽 끝머리군요. 그런데 크리스, 너도 파워 요가 하려고? 아이고, 얘도 못 말리겠네. 걱정 마세요. 키브라지 씨가 손자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5살 된 크리스와 이렇게 파워 요가를 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 키브라지 씨. 몇 년 후면은 키브라지 씨의 강력한 라이벌이 크리스가 되겠는데요. 가까운 장래에는 더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사이클과 요가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사이클과 요가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술가 피카소도 울고 갈 명작 중에 명작이 있으니 단순한 명작이 아니다. 이 그림 속에 비밀이 있다. 무엇으로 그렸을까?